차에 타서 운전하고 그 통풍 병원 가는 중이에요. 드디어 차 안에 이거 이 안에 이거 좀 찍어버릴게 뭐 전했어요. 이런 게 계속 지금까지 차 옆에서 뭐 깔짝깔짝 거리니까는 이게 남의 차 옆에 와가지고 깔짝거리는 건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이거 지금 타고 춥네. 손이 시렵고 어저께 한 4시 넘어서 잤나? 네. 지금 9시 일어났으니까 한 5시간 자면 돼. 5시간 조금 더 좀 6시간 오래 자면은 피곤하니까. 오늘 못 아침에 지금 못 돼요. 왜냐면 지금 뭐 어저께 그 뭐 자기 합리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합리화가 조금 필요해. 왜냐면 지금 가도 기다리면 지금 10시 17분 10월 17일 생일이니 똑같네. 그러면은 시간 엄청 저기 하거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 이따가 할 게 있는데 그걸 이따가 또 가면서 또 할 그게 또 있어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전에 집중할 테니까 여기서 끊고 내비도 안 켜고 지금 가고 있네. 하여튼 이따가 차 왜 이렇게 근데 빵빵거리는 거야? 우리나라는 진짜 좀 천천히 가면 되지. 아, 나 진짜 씨. 병원 갔다가 하여튼 또 이따가 또 재밌는 것도 하러 갈 거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. 우선 여기까지는 찍겠습니다. 네.